있으니까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에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인사드리는 이데일리온의 김근우 전문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벌써 4월의 마지막 장이 종료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여러분의 계좌는 수익이었나요? 아니면 손실이었나요?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번 주죠. 이번 주를 제외하고는 4월 한 달간, 그러니까 이번 주를 제외한 3주 동안은 시장은 잘 상승해 주었습니다. 그중에서는 잘 올랐던 종목도 있고 좀 미미하게 올랐던 종목도 있고요. 근데 이번 주에 돼서 많은 분들은 큰 손실을 좀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를 제외하고는 큰 하락이 지속되었던 장세였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지난 3주간 상승했을 때 수익을 잘 보고 손실 볼 때에는 손실을 잘 방어하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마 못하셨을 겁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입에 닳도록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귀에 딱지가 않는 이야기죠. 주식은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르고 내림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야 합니다. 올라갔을 때 수익을 보셔야 하고 내려갔을 때 수익이 날 종목을 매수하셔야 하는데 보통은 반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벌써 올라가 버렸네. 더 올라가기 전에 사야지. 추격 매수하고요. 마이너스, 즉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 더 빠지기 전에 팔아야지. 손절을 합니다. 반대로 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하셔야 해요. 반대로 하셔야지 수익을 볼 수 있고 여러분의 계좌를 지킬 수 있고 더욱이 앞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계좌가 늘어나는 경험을 그제서야 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오늘의 강의 드리기 전에 저 김근우와 주식투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단에 보게 되면 휴대폰 카메라 켜셔서 QR코드를 스캔하게 되면 저 김근우와 함께 할 수 있는 주식 톡방 링크 발송해 드리고요. 이게 좀 어렵다 하시면 샵 3772번으로 김근우 입력하신 다음에 문자 발송해 주셔도 똑같이 참여하는 링크 발송해 드리니까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한 방법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승리 공식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기존에 이제 저희가 지지와 저항이죠. 지지와 저항을 가지고 두 번의 강의를 드렸었는데 그 다음 강의인 추세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추세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과 추세 강의가 합쳐져서 점점 승리 공식이 완성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오늘의 강의 또한 기존의 내용들, 거래량, 캔들, 이평선, 지지와 저항, 그리고 추세까지 더해져서 설명드릴 겁니다. 혹시나 보고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다시 보세요. 유튜브 통해서 다시 보셔도 되고 아까 하단에 제가 말씀드렸던 제 방에 접속하시게 되면 제가 다시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말씀드리기 때문에 편한 방법으로 다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최근에 SG증권 관련된 이슈가 있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종목인 서울가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는 잔소리가 있어요. 자, 어떤 걸지 감이 좀 오시나요? 아마 제 강의를 좀 많이 보신 분들은 감이 좀 오실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어떤 거냐 하면 제가 고평가인 주식은 절대 하지 마라. 저평가일 때 해라. 주식은 쌀 때 사라. 그리고 비쌀 때 팔아라 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라고 말씀을 드려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서울가스 주식을 이 차트를 보고도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곰곰이 바라봐 보시길 바랍니다. 이 차트는 서울가스라는 종목의 주봉이에요. 주봉이라는 것은 이 하나의 캔들, 이 작은 하나의 캔들들이 한 줄을 나타냅니다. 한 줄을 나타내요. 2021년 10월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십니까? 하단에 지금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2021년 10월입니다. 이 초반부가 2021년 10월이에요. 자, 이 후반부는 2023년 4월입니다. 이 위에 보이시죠? 4월 3일.
정말 꾸준히 우상향을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셔야 돼요. 첫 번째, 주식은 오르고 내림을 반복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르기만 합니다. 오르기만 해요. 두 번째는 고평가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미 고평가를 넘어서 고고평가, 초고평가까지 진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결과가 어떨까요? 결과가 어떨까요? 최고 가격 4월 3일 50만 4천 원입니다. 자, 50만 원이라고 볼게요. 50만 원이라고 볼게요. 4월 24일 10만 9천 100원입니다. 5분의 1 토막이 나요. 자, 사실 서울가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SG그룹 사태 같은 경우는 자주 발생하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고평가 영역에서 며칠 안 걸리게 급락하는 경우는 주식시장에서 세고 셌습니다. 세고 셌어요. 제가 이 TV 방송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평가 영역인 종목은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위험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제발 하지 마세요. 비쌀 때 하지 마세요. 비쌀 때 뉴스 보고 호재 나오고 뭐 주식 잘하는 사람들이 이 종목 좋다더라, 더 간다더라, 지금 50만 원인데 100만 원 간다더라, 이런 거 듣지 마시라는 겁니다. 제발 듣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들 계좌를 지킬 수 없습니다. 제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진짜 강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승리 공식 강의는 이 순서로 진행이 돼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은 일단 오리엔테이션 주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캔들에 대한 내용 설명드렸습니다. 거래량도 들으셨죠? 제가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했죠? 거래량. 기본기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거래량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 강의도 드렸고요. 지지와 저항에 대한 내용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추세에 대한 내용 말씀드릴 거고요. 이어서 월봉, 주봉, 일봉, 그리고 승리 공식의 원칙, 차트 세팅, 그리고 기본기 총정리까지 해서 이 승리 공식에 대한 기본기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자꾸 이 기본기에 대해서 별로 안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기본기는? 이 기본기는 비옥한 땅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씨앗을 막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돈이겠죠. 여러분들 돈을 갖고 투자를 할 건데 이제 막 삭막한 땅에 뿌리실 거냐 이겁니다. 씨앗이 잘 자라겠냐 이거예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워요.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거름도 주고 땅도 갈고 비옥하게 만든 다음에 씨앗 뿌리시라는 거예요. 그때 돈을 쓰시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킬 수 있고 계좌가 불어나는 경험을 그때 가서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기본기까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심이론 기법에 대한 강의를 드리고 승리 공식이 더 내용이 추가된다라면 승리 공식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구성하겠지만 이 기본기들을 가지고 하는 내용들을 추가로 다룰 예정입니다. 자,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본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복습 들어갈게요. 복습 들어갈게요. 제가 이 양봉 캔들은 10개 중에 9개는 장중에 이렇게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움직이죠? 양봉 캔들은 어떻게 움직이죠? 자, 시가에서 저가를 만들고 고가를 만들고 종가를 만든다 했습니다. 시, 저, 고, 종의 형태로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시, 저, 고, 종의 형태로 움직인다. 이건 분봉이건 일봉이건 주봉이건 월봉이건 상관없습니다. 10개 중에 9개는 다 이렇게 움직여요. 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어서 음봉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음봉은 어떻게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반대가 되겠죠. 시, 고, 저, 종이 되는 겁니다. 음봉은 시, 고, 저, 종이 되는 거예요. 음봉은 시, 고, 저, 종이 됩니다. 다시 시, 고, 저, 종의 형태로 움직인다. 외우셔야 합니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자, 이어서 봅니다.
캔들, 캔들에서 가장 중요한 캔들이 어떤 캔들이다? 바로 이 도치형 캔들이다. 도치형 캔들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왜 그러느냐? 추세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변곡점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매수세와 매도세가 부딪히고 결국에는 종가와 신가가 비슷한 구간에서 끝나는 막 싸우는 구간이라 이겁니다. 이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도치형 캔들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승리 공식 기본기 중에 제일 중요한 거래량에 대한 내용 말씀드렸어요. 거래량에 대한 말씀드렸는데 주가의 움직임을 암시한다라는 말씀 먼저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대량 거래가 높은 상승 가능성을 지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여기서 단이 있죠. 단. 어디서 발생했을 때? 자, 어디서 발생했을 때냐면 바닥에서, 즉 저평가 구간에서 발생했을 때입니다. 저평가 구간에서 대량 거래가 발생했을 때 높은 상승 가능성을 지닌다라는 거예요. 주가의 움직임을 암시한다는 거는 이 2번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을 때에서야 유의미한 내용입니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시를 하나 가져왔어요. 제가 2월 16일 날 이데일리 TV의 다른 프로그램에서 제시드렸던 종목, 동국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장중 고점 기준으로 132%가 상승한 종목인데 보게 되면 자, 맨 하단은 거래 대금입니다. 안 보셔도 돼요. 이 중간에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거래량인데 어디 거래량이 제일 높아 보이세요? 어디 거래량이 제일 높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당연히 여기죠. 이 중에서도 마지막에 터진 대량 거래가 가장 큽니다. 소폭이지만 가장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터진 대량 거래가 어디 위치냐면 여기입니다. 자, 거래량 방금 전에 설명드렸어요. 어디서 많이 터져야 된다? 올라가기 전에 저평가 구간일 때 터질 때 들어가셔라라는 겁니다. 자, 들어가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고평가 구간에서 대량 거래 터질 때 이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단순히 이 차트만 봐도 30%가 넘게 하락해요. 고평가 구간에서 자, 이때 이슈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때 들어가게 되면 아, 호재다 하고 들어가게 되면 바로 30% 또는 마이너스 40%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김근우 전문가님, 그러면 여기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올라갈 수도 있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주식의 100%는 없습니다.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걸 구별해 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서 진입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실력이 받쳐줘야 돼요. 자기가 고수가 되었다라는 정도가 체감이 된다라면 해보셔도 됩니다. 스스로 손절, 목표가 다 설정할 수 있을 때는 해도 됩니다. 그게 아니시라면 고평가 영역에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어디가 고평가 영역인데요, 김근우 전문가님? 제가 들어간 곳은 여기예요. 전고점과의 엄청난 거리가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고평가 영역 여기입니다. 고평가 영역 여기예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쌀 때 해서 수익 보고 나오시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주식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저평가 구간에서 고평가 가는 경로의 수익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수익을 만드는 거지 고평가 받고 있는 상황에서 뉴스 호재 나온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시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꼭 이걸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강의 드리기 전에 저 김근우와 주식투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보게 되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켜셔서 QR코드를 스캔하시게 되면 저 김근우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주식톡방 참여 링크 발송해 드리고요. 이게 좀 어렵다 하시면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샵 3772번으로 김근우 입력하신 다음에 문자 발송해 주시면 이 또한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발송해 드리니까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한 방법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의 활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동평균선은 이 세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 마지막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방향성. 그리고 지지와 저항입니다. 제가 방향성은 안 중요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설명드렸었는데 오늘 이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지와 저항이 있는데 지지와 저항에 제가 설명드릴 때 이 네모칸 만들어서 기억하십니까? 지지와 저항이 발생하고 지지와 저항이 발생하는 이 구간 추후에 오늘 다시 설명드릴 테지만 이동평균선은 이 지지와 저항에 해당되기도 한다라는 말씀 같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구간이 어디다? 역배열에서 수렴으로 갈 때, 그리고 수렴에서 정배열로 갈 때 수익 내기가 제일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구간, 역배열이라는 것은 단기평선, 중기평선, 장기평선이 역순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정배열이라는 거는 단기, 중기, 장기 정배열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수렴은 만나는 구간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움직이는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수익을 내셔라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 그림을 그려볼게요. 제가 이제 자주 그리는 그림이죠. 자, 이렇게 그림이 진행되었을 때 이동평균선입니다. 자, 이 빨간색 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이에요. 장기 이동평균선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런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장기 이동평균선. 자, 이 검정색 선이 단기 이동평균선이에요. 단기 이동평균선은 가격을 따라갑니다. 가격을 따라가요. 가격을 따라가다가 만납니다. 만나요. 이 사이에 중기 이동평균선이 있겠죠. 자, 주식은 어디 구간에서 하셔라? 어디 구간에서 수익을 보셔라?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에요. 역배열에서 수렴으로 가고 수렴에서 정배열로 가는 구간. 이 구간에서 수익을 내셔라. 극대화하셔라. 극대화하셔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잘 인지하셨을 거라고 믿고 자 거래량에 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똑같습니다. 하락을 하고 바닥을 횡보하고 상승을 할 때 분명히 자 제 이 설명도 같이 드리는데 저기 10,000원 가격대라고 볼게요. 자 여기 뭐 6,000원. 뭐 여기 3,000원 뭐 이렇게 됐다고 봅시다. 근데 자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때 갑자기 거래량이 툭 올라옵니다. 자 바닥을 기고 있던 거래량이 갑자기 툭 하고 올라와요. 자 그러면서 갑자기 3,000원대에서 시작을 해버려요. 그리고 종가상 제자리로 와버립니다. 자 이런 경험 다들 하셨을 거예요. 해보셨을 거예요. 자 이런 봉들 그리고 또는 양봉입니다. 양봉인데 도지형 캔들이에요. 갑자기 쭉 3,000원을 탁 찍고 와요. 이런 캔들 거래량 툭 올라오면서 자 이건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힌트다. 앞으로 올라갈 건데 올라가는 게 아직 100% 확실치는 않은데 힌트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매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이런 봉들이 등장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런 캔들이 등장합니다. 대량 거래, 자 거래량도 빡 올라오고요.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등장해요.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팍 하고 등장합니다. 이때부터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힌트를 줄 때 관심 종목에 딱 넣어놓고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발생했을 때부터 진행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때가 이동평균선으로 보자면 장단기 이평선이 만나는 구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팁까지 드렸어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지와 저항에 대한 강의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2회차에 걸쳐서 강의 드렸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죠?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 그림이었어요. 지지와 저항. 이 그림이었습니다. 자, 우선 가격을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가 뭐 4,000원, 3,000원,
2,000원, 1,000원 이렇게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볼게요. 네. 먼저 여러분들이 1,000원대부터 시작하는 종목이다라고 볼게요. 근데 2,000원만 가면 맞고 내려오는 겁니다. 2,000원만 가면 맞고 내려와요. 자, 이걸 보고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바로 2,000원이 저항대 영역이구나. 근데 1,000원만 갔다 하면 올라가네? 자, 가격은 예시입니다. 지지라인이구나. 지지와 저항을 이 차트의 움직임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2,000원 가면은 내려오겠지 했는데 돌파하고 올라가 버리고 내려옵니다. 이걸 보고 뭘 알 수 있죠? 아, 2,000원을 돌파하고 3,000원을 갔더니 3,000원에서 저항을 받네. 저항을 받네. 그리고 2,000원에서 다시 뭐 연장적으로 있다라고 봅시다. 반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 저항대였던 2,000원 구간이 지금은 지지를 받는 구간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전 저항대 영역이 지지 라인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한번 볼게요. 반대로 한번 볼게요. 똑같이 뭐 4,000원, 3,000원, 뭐 2,000원, 뭐 1,000원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4,000원 시작을 했어요. 종목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3,000원에서 갔더니 맞고 올라와요. 그리고 다시 내려가는데 3,000원 맞고 다시 올라옵니다. 이걸 보고 우리 뭘 알 수 있죠? 뭘 알 수 있죠? 바로 3,000원 구간이 지지 라인이구나. 4,000원 구간이 저항 라인이구나. 근데 어느 날 깨고 내려가는 겁니다. 깨고 내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보고 다시 뭘 알 수 있을까요? 3,000원을 깨고 내려갔더니 2,000원에서 지지를 받았네. 그리고 3,000원은 전 지지대였는데 지금은 저항 라인이 되는구나. 저항 라인이 되는구나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지와 저항은 항상 같이 가는 친구들이에요. 전에 지지를 받았다면 지금은 저항대가 될 수가 있고 전에 저항을 받았다면 지금 지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가격대를 잘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동평균선에 대한 내용인데 자, 이것까지 드리기 전에 먼저 저 김근우와 주식투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고 나서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김근우와 주식투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게 되면 QR코드 있습니다.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휴대폰 카메라를 켜서 가져다 대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카톡방 링크를 발송해 드립니다. 이곳에 접속하시는 방법. 접속하시는 링크 발송해 드리고요. 이게 좀 어렵다 하시면 샵 3772번으로 김근우 입력하신 다음에 문자 발송해 주셔도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발송해 드리니까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한 방법으로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동평균선 내용 들어가기 전에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입니다. 채널 고정하셔야 돼요. 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때 굉장히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5일 이동평균선 어떻게 구한다고 말씀드렸죠? 5일 동안의 가격을 모두 더해서 5로 나눈다. 5일 동안의 가격을 모두 더해서 5로 나눈다. 그러면 5일 이동평균선 나온다 말씀드렸습니다. 10일은요? 10일 동안의 가격을 모두 더해서 10으로 나눈다. 10일 이동평균선 나온다 말씀드렸습니다. 20일 동안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 내용을 왜 말씀드리냐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5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 균형 가격이란 이야기예요. 균형 가격이란 이야기입니다.
10일 이동 평균선은요. 10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균형 잡힌 가격이라는 이야기예요. 20일은 20일 동안이 되겠죠. 그 말은 뭐냐고 하면 이 이동 평균선이 지지와 저항대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5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균형 가격이니까요. 10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균형 가격이니까요. 20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균형 가격이니까요. 이 점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동평균선은 다만 가능성입니다. 지지와 저항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지 결코 무조건 거기서 지지와 저항이 발생한다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많이 보셔야 됩니다. 다양한 차트를, 다양한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서 가능성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시각과 이 가능성이 가장 접목되는 이동평균선을 쓰시는 게 가장 좋은데 저는 자, 오늘은 제가 오늘은 뺐나 봅니다. 오늘은 뺐나 봅니다. 제가 평소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 있죠. 단기 이동 평균선을 어떤 걸 쓰냐? 7일선, 20일선 두 가지를 쓴다 말씀드렸습니다. 중기 이동 평균선 60일선 쓴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장기 이동 평균선 120일선, 240일선, 마지막으로 480일선. 단기 이동 평균선 두 개, 중기 이동 평균선 하나, 장기 이동 평균선 세 개를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제가 이렇게 숫자로 말씀드리면 직접 세팅하시기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 노란톡방 접속하시게 되면 제가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친절히 설명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접속해 주시면 접속하셔서 이 질문을 주셔야 돼요. 이동평균선 어떻게 세팅하나요? 도와주세요라고 말씀 주셔야 제가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단순 2평이 아니고 지수 2평을 쓴다고 했습니다. 단순이 아니고 지수 2평을 쓴다고 했어요.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전문가님?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고등학생이라고 볼게요. 대학을 가고 싶은 고등학생인데 수시로 대학을 갈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학생부, 즉 이제 평상시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성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A라는 학생이 있어요. 자, A라는 학생이 있는데 A라는 학생이 1학년 때 100점 맞았습니다. 근데 2학년 때 50점 맞아요. 그리고 3학년 때 0점 맞습니다. 자, B라는 친구가 있어요. B라는 친구는 자, 1학년 때 공부를 못합니다. 1학년 때 0점 맞아요. 2학년 때 50점 맞습니다. 3학년 때 100점 맞아요. 자, 여러분들이 대학교 담당자라면 어떤 학생을 뽑겠습니까? 이 성적으로만 봤을 때 어떤 학생을 뽑고 싶나요? 당연히 B라는 학생이죠. 근데 단순 2평 같은 경우는 A와 B 둘 다 똑같네. 왜? 평균이 50이니까. 라는 거예요. 지수 2평은 최근 점수에 가점을 주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수 2평을 사용합니다. 지수 2평을 사용해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이 방향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까 설명드렸던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방향성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무슨 시간이죠? 바로 추세에 대한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자, 보통 추세하면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 이런 걸 생각합니다. 자, 코스닥의 최근까지의 일봉 차트예요. 이런 걸 생각해요. 보통 이 고점에서 뭐 다음 고점을 연결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착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변곡점이 발생했네. 그럼 이때부터 매수하면 올라가는 거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방식은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그려볼게요. 내려왔을 때 여기서 다시 내려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추세선을 직접 그려서 이용하는 방식은 그다지 신뢰하지를 않습니다. 저도 써봤는데 그다지 신뢰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추세를 뭘 보고 판단하냐? 뭘 보고 판단하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렇게 판단해요. 자, 똑같은 차트입니다. 이전에 봤던 차트와 똑같은 차트예요. 똑같은 차트입니다. 자, 뭐가 다른지 혹시 보이시나요? 저는 추세선을 직접 그리는 것이 아니고 이동평균선을 쓴다라는 겁니다. 이 이동평균선은 보통 1년선이라고 많이들 부르시는 240일선입니다. 240일선이요. 240일선으로 저는 뭘 판단하냐면 자, 보세요.
종가상 241선을 돌파했느냐 못했느냐를 참고 자료로 봅니다. 우리가 2021년도에 고점을 만들고 나서 쭉 하락을 했어요. 근데 기술적 반등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돌파를 못하죠. 돌파를 못합니다. 그리고 하락을 해요. 또 쭉 하락을 하다가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돌파를 못합니다. 다시 반등할 때 돌파를 못해요. 반등 돌파 못하죠. 반등할 때 드디어 돌파를 합니다. 그게 2023년 2월이었어요. 2월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께 SVB 사태나 해외 세계적인 은행들의 리스크가 막 불타오르면서 이러다가 우리 주식시장 또 한번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려왔던 3월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저는 상승 추세로 판단을 한다. 상승 추세로 판단을 하는데 사이사이의 악재는 당연히 있을 거다. 주식시장에 악재가 없던 적은 없었으니까요. 이걸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물론 뭐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241선만 가지고 세계적인 모든 경제 활동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충분히 근거 자료로서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이 여러 차례 하락을 하다가도 241선을 돌파하는 구간이 되면 결국엔 상승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제게는 중요한 데이터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좀 조정을 주고 있는데 만약에 241선을 깨고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때부터는 단기적인 하락 국면으로 봅니다. 하락 국면으로 봐요. 돌파할 때는 상승 국면으로 바라보고요. 하락할 때 241선을 깨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하락 국면으로 봅니다. 자, 여러분들도 참고하실 만한 자료로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져왔으니까 저는 추세를 이렇게 판단한다. 지금은 이 차트가 코스닥 차트이기 때문에 다소 좀 무거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목 차트로 본다면 좀 더 분명하게 바라보실 수 있을 거예요. 종목에 집어넣는다면 좀 더 분명하게 바라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코스닥 차트를 통해서 한번 지금까지 김근우 전문가가 제시한 종목들을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차트 보고 나서 훑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배웠던 추세, 거래량, 이평선, 캔들, 지지와 저항을 통해서 한번 같이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월 9일 날 여기 또 제가 있죠.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인데 동국 RNS라는 종목을 제시합니다. 동국 RNS라는 종목을 제시해요. 그러면 3월 9일 이후로 이 동국 RNS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국 RNS는 사실 제가 굉장히 자주 말씀드려요. 보시면 왜 이렇게 돼 있지라는 말씀 드리실 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이날 제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이날 또 드려요. 총 네 차례 제시를 드리는데 합치면 95% 상승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한번 상승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하락합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자, 종가 기준으로 한번 더 상승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제시드립니다. 눌렸네요. 또 해보세요. 상승합니다. 그리고 또 하락하죠. 여기서 다시 해보세요. 또 상승합니다.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날 자체가 목요일이기 때문에 목요일에만 이 종목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종목 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점을 참고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 목요일이 아니라 목요일 고정이 아니라 자유롭게 제시를 드릴 수 있었다면 전 이날 진입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이쯤까지 기다렸을 겁니다. 이날이 아니고 이때라면 18%가 아니고 20%, 21%, 22%가 됐겠죠. 그리고 이때에도 이날이 아니고 아마 이때 진입했을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저는 변곡 구간을 주는 도치형 캔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도치형 캔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려요. 기다려보는 거예요. 일반 음봉이 발생하다가 도치형 캔들이 발생하는 날까지 기다려보는 겁니다. 기다려보는 겁니다. 자, 발생했죠. 이날은 딱 맞게도 발생했습니다. 자, 이것도 기다려봅니다. 어디까지? 이때까지 기다려보는 거예요. 저는 목요일에만 제시를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거는 자유롭잖아요. 제가 드리는 이 승리 공식의 공부 내용을 전부 다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김근우 전문가가 이 동국 RNS를 어떻게 선택하게 됐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자, 이날부터 시작입니다. 분명히 동국 RNS가 쭉 하락을 이 위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쭉 하락을 하고 있었어요. 하락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거래량이 툭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갭상승을 툭 줘요. 이것도 막 십몇 프로가 될 겁니다. 제 기억에 20%가 가까이 됐던 종목으로 기억을 해요. 갭상승을 탁 주고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전 이때부터 관심 종목에 넣어두었습니다. 이때부터 관심 종목에 넣어두었어요. 자, 근데 제가 언제 시작하라고 했죠?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들어오면 시작해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국 RNS를 기본기만으로 매매하진 않겠죠. 저만의 기법이 또 따로 있겠죠. 저만의 근거가 있습니다. 진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장대 양봉이 발생하기 좀 더 이른 타이밍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락하네. 근데 제가 제시드린 종목이 아니고 제가 매매하는 종목이라면 저는 더 샀을 거예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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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빠질 때마다 샀을 겁니다. 안 빠지네? 그럼 어떡하죠? 기다리는 겁니다. 바로 시세 주죠. 이때 매도를 해도 되고 다시 한번 큰 시세 주잖아요. 이때 매도를 해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 동국 RNS를 판단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어떤 거였냐면 바로 주봉이었습니다. 보시면 2021년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하단은 좀 가려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 최고 죄송합니다. 자, 최고 7880, 7880원이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4월 12일 되어 있습니다. 2021년 4월 12일이 되겠죠. 4월 12일이 될 겁니다. 이때 거의 8,000원까지 갔던 종목이에요. 근데 제가 제시드리는 화면 한번 같이 봐볼까요? 과거로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8,000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3,875원. 보이시나요? 반값 할인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종목을 반값 세일하잖아요. 이게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었던 겁니다. 가격대 보시면은 여기예요, 여기, 여기. 자, 여기 때입니다. 굉장히 많이 하락했잖아요. 이럴 때 진입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근거였어요. 자, 그 다음. 제가 이동평균선 강의를 드렸어요. 그렇죠? 이동평균선 강의를 드렸었는데, 이동평균선 강의를 드릴 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이동평균선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바로 역배열에서 수렴으로 간 다음에 수렴에서 정배열 가는 구간에서 하셔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있는 이동평균선 있죠? 위에서부터 세 개가 장기 이동평균선, 아래가 단기 그리고 중기 이동평균선입니다. 자, 제자리에서 옹기종기 모여있는 거 보이세요? 완전한 수렴은 아닙니다만 거의 수렴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들어가는 날 보세요. 자, 단기 이동평균선이 위로 올라왔고요. 장기 이동평균선 내려왔습니다. 수렴하는 구간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수렴하는 구간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동평균선을 통한 좋은 근거를 얻었고 거래량을 통한 힌트도 얻었어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할까요? 이동평균선에 또 하나의 기능 뭐가 있다고 했죠? 지지와 저항이다. 지지와 저항이다. 자, 보시면 지금 잘 안 보이실 수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자,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 세 가지의 캔들이 보이실 거예요. 지지를 받는 세 가지 캔들이 보이실 겁니다. 지지를 받는 세 가지 캔들이 있는데 장기 이동평균선에 지지를 받고 있어요. 세 캔들 연속으로 지지를 받는 걸 보고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제시한 날은 이때 아니에요? 그럼 더 과거로 보겠습니다. 과거로 볼게요. 자, 똑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장기 이동평균선을 처음에 지지하다가 저항대가 돼요. 저항대가 되고 올라갈 때도 저항대가 됩니다. 장기 이동평균선에 지지를 받다가 저항으로 바뀐다. 뭐죠? 지지와 저항이 같은 구간에서 겹치네. 겹치네. 그리고 하락할 때 또 지지를 받네. 지지를 받네. 지지를 받네. 아, 동국 RNS는 이 장기 이동평균선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부터 매수, 매수, 매수가 되는 겁니다. 매수, 매수, 매수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상승. 주죠. 상승을 주죠. 근데 너무 좋은 종목인 게 사실 저는 이렇게 오르고 내리는을 반복하는 종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100% 비중을 한 종목에 살 수 없습니다.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처음에 조금 사고 빠지면 좀 더 사고 빠지면 좀 더 사고 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말이죠. 근데 오르고 내리는 종목은 죄송합니다. 먼저 쭉 올라가는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샀어요. 또 올라가 버립니다. 너무 아쉽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1,000만 원 있어요. 근데 50만 원만 샀다고 봅시다.
바로 올라가 버려요. 아쉽잖아요. 1000만 원에 10%면은 100만 원인데 50만 원에 10%면 5만 원이잖아요. 더 사고 싶어도 못 산다는 얘기예요. 더 사고 싶어도 못 산다는 얘기예요. 근데 동국 RNS처럼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샀네? 어 내리네? 어 너무 좋네. 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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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중을 실을 수 있죠. 그리고 올라가면 1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10%. 여기서는 18%가 되겠죠. 1000만 원이라면 18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내려오잖아요. 어? 다시 들어가세요. 내린 다음에 다시 들어가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바로 시세 주잖아요. 왜? 지지받는 구간 겹치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지지받고 저항받는 구간대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활용하시면 되잖아요. 자, 여기서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몇 프로? 21%. 근데 또 내려와 주네? 얼마나 좋습니까? 자, 다시 타점 잡고요. 사고. 더 내려가는 구간? 어, 여기 좀 더 내려가네? 조금 더 사고. 또 올라가는 겁니다. 또 팔아요. 그랬더니 고맙죠. 또 내려가잖아요. 내려갈 때 사시라는 거예요. 이때 또 사시라는 거예요.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올라갔죠. 상승. 결국 3월 9일부터 해서 자 이날 4월 25일까지 두 달이 좀 안 되는 시간 동안에 합쳐서 95% 상승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복리죠. 단리가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더했을 때 95%인 것이고 복리로 계산하면 100%가 훨씬 넘어갈 겁니다. 주식은 이런 방식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자,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저 김근우와 주식 투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게 되면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저 김근우가 있는 주식 카톡방에 대한 링크를 발송해 드리고요. 어, 이게 너무 어려워요 하시면 문자로 샵 3772번에 김근우 입력하신 다음 문자 발송해 주시면 이 또한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발송해 드릴 테니까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한 방법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효성 OMB라는 종목. 이 종목 또한 제가 3월 9일 날 제시를 드립니다. 3월 9일 날 제시를 드려요. 자, 제가 여기 있죠. 과연 이 효성 OMB는 어떻게 움직였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9일 날. 자,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자,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예요. 이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제가 제시를 드리는데 쭉 하락하고 나서 어, 이 종목 안 가는 거 아니야? 반등. 그것도 대량 거래 장대 양봉으로 반등. 이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중 고점 기준으로 22% 수익이 발생했는데 자, 그러면 김근우 전문가는 효성 OMB 뭘 보고 들어갔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일단 당연히 있는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형 캔들이 발생했죠? 그리고 이동평균선 어떻게 돼야 된다고 했죠? 역배열에서 수렴으로 가고 수렴에서 정배열로 가는 구간을 확인하셔라 했습니다. 장기이동평균선, 장기이동평균선, 중기이동평균선, 단기이동평균선이에요. 정확하게 역배열이죠. 자, 이 구간 보겠습니다. 단기, 장기, 중기, 장기, 장기, 단기. 어떻게 돼 있죠? 수렴돼 있잖아요. 역배열에서 수렴, 수렴에서 정배열 갈 때 하셔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그럼 맞네요. 오늘 하락하네요. 어떡하죠? 좋잖아요. 왜 좋죠? 효성 OMB는 2022년 3월 21일에 18,000원까지 갔던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8,450원이잖아요. 제가 제시드릴 때 가격 얼마일까요? 제시드릴 때 가격 9,140원. 뭐 9,000원이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에요. 싸잖아요. 싼 종목이 빠져주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더 사면 된다라는 겁니다. 더 사면 돼요. 그럼 어떻게 대응한다? 빠질 때마다 사시라는 겁니다. 사고, 사고, 사고. 이 종목은 우리가 1000만 원 가지고 있으면 종목 비중을 많이 담을 수 있겠죠. 계속 빠져주니까요. 고맙게도. 사고, 사고, 사고. 올라가는 거예요. 22% 상승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기간이 사실 한 달하고도 한 10일 정도 한 달 5주 정도 이제 시간이 소요가 되었는데 5주 만에 22%면요. 사실 굉장히 큰 수익이에요.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이 주식 계좌 수익이 20% 되는 사람 10% 안 될 겁니다. 5%? 5% 안 될 거예요. 시장 수익률만큼 따라가기도 쉽지 않은 게 이 주식 시장입니다. 근데 한 달 좀 넘는 시간 동안 22%는 굉장히 큰 수익이에요.
굉장히 큰 수익입니다. 1%도 크고 2%도 크고 3%도 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빠져주니까 고맙다라고 했죠. 저는 이 효성 OMB, 물론 지금 종목 추천하는 시간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종목 추천 시간 절대 아니지만 저는 괜찮은 종목이라고 봐요. 충분히 저평가받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어서 파이버프로라는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버프로라는 종목 확인해 볼게요. 자, 이 종목은 3월 2일 날 제시를 드렸어요. 자, 제가 여기 있죠. 가격 한번 보세요. 3,220원입니다. 3,220원이에요. 3,220원입니다. 자, 보게 되면 4월 25일 날 4,450원 확인되세요? 확인되시죠?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예요. 자, 여기서부터 기간이 이제 두 달 좀 안 되는 시간이죠. 파이버프로는 두 달 좀 안 되는 시간 만에 40% 상승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서 김근우 전문가는 또 이 종목을 제시했는가? 우선 뭘 봐야 되죠? 주봉을 봐야 됩니다. 이 종목은 2022년 5월 달에 2022년 5월 23일 날 7,090원 갔던 종목이에요. 7,000원 갔던 종목입니다. 지금 3,000원대예요. 너무 저렴하잖아요. 일단 저평가 주인 거 확인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대량 거래 장대 양봉 확인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갭 상승 발생하긴 했지만 눌려주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갈 때 또 조건이 있죠. 이동평균선이 역별에서 수렴, 수렴에서 정배열 가는 걸 확인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인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세요. 장기 이동평균선, 단기 이동평균선, 단기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 중기 이미 수렴돼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수렴돼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역별에서 수렴 갈 때, 수렴에서 정배열 갈 때 공략하셔라라는 겁니다. 수렴 구간에서 들어가셔라라는 거예요. 어? 근데 전에 효성 OMB처럼 아이고 바로 안 가네요. 어떡하죠? 사세요. 이럴 때 추가 매수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추가 매수하는 겁니다. 어? 빠지네? 사야지. 어? 빠지네? 지지받네? 사야지. 빠지네? 지지받네? 사야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제가 제시드린 날짜를 기준으로 40%인 거지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추가 매수를 한다면 40%가 아니고 50%가 넘어갈 거예요. 비중 조절까지 해서 추가 매수하셨다면 50%가 넘어갈 겁니다. 50%는 정말 큰 숫자예요. 특히 주식시장에서 50%는 정말 큰 숫자입니다. 이렇게 해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두 달 만에.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라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매매를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승리 공식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실 이 난이도를 어느 정도로 조절해야 될까가 참 고민이었어요. 참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참 다행인 점은 이 승리 공식 강의를 듣고 제 톡방에 입장해 주신 분들이 잘 이해해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혹시나 이게 좀 내용이 어려우면 어떡할까? 너무 어려워서 이해할 정도가 안 되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다행인 점은 제 톡방에 들어와 주신 분들이 잘 받고 공부가 너무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매번 그렇습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제가 준비한 이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어느덧 또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드리는 내용은 대부분 똑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귀에 딱지가 앉을 것 같아. 너 잔소리 좀 그만해 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시장에서 계좌의 손실을 막고 튼튼하게 방어하면서 나중에는 계좌를 불려 나가려면 이런 방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꼭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 김근우와 주식투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단에 보게 되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켜셔서 QR코드 스캔하시게 되면 저 김근우와 함께 할 수 있는 주식 톡방 링크 발송해 드리고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하시면 그 옆에 문자 발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샵 3772번에 김근우 입력하신 다음 톡방 입장해 주시면 여기서도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 참여 링크 발송해 드리니까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한 방법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도 이 주식시장에서는 악재가 많습니다. 그리고 호재도 많고 뭐 뉴스도 많고 너무 많은 소음들이 들려요.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기본기를 다져놓으면 이 소음들에 대한 대처하는 방법은 자동으로 생긴다라는 거예요. 꼭 기본기를 다지고 나서 주식시장을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음 주 금요일은 방송이 없죠. 다다음 주 금요일 오후 11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회 1리온의 김근우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